김현정의 뉴스쇼.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박재홍입니다. 아프리카에서 발견돼 900명에 가까운 사망자를 낳은 에볼라 바이러스. 많은 분들이 혹시나 우리나라는 하고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라이베리아에서 지난주에 귀국하신 분의 말씀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아, 예, 안녕하세요. 네, 거긴 며칠 동안 체류하셨다가 다시 귀국하신 건가요? 한국에서 6월 27일 날 출국해서 8월 1일 날 도착했습니다. 예, 공항에서 입국하실 때 어떤 검역 절차를 거치셨나요? 기내에서 검역 신고서 노란 종이를 나눠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짐을 하느냐, 설사가 있느냐, 열이 있느냐, 기타 일반적인 사항들을 문진을 한 후에, 그때는 증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없다 하니까 그냥 바로 그냥 게이트를 통해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예. 검역 신고서에 라이베리아에서 왔다. 이제 거기에 체류를 했었다. 이런 사실을 정확히 적으신 거죠? 예. 거기에 동문란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예. 그걸 제가 기재를 했고 제 연락처도 기재를 한 걸로 기억합니다. 예. 정확하게 네, 휴대전화 번호를 적으시고 정확하게 라이베리아를 체류했다는 사실도 적으신 상태. 그렇다면 예. 그 후에 뭐 보건소라든지 외교부라든지 네. 보건당국으로부터 어떤 추후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확인 전화나 뭐 이런 문진 검사를 좀 받으신 적이 있나요? 아니요. 전혀 그런 걸 받지 않았습니다. 아 그렇다면 함께 귀국했던 일행 한 분도 그런 예, 예. 전화를 받으신 게 없나요? 예, 없습니다. 귀국한 이후에 단 한 번도 없으신가요? 예, 예.